안녕하세요. 새롭게 태어난 아트 서랍입니다. 그동안 작은 서랍이 추억을 담고 열어보는 상자였다면 아트 서랍은 미술 채널처럼 느껴지도록 변경했어요. 오늘 그림은 해피퍼피 루나라는 채널의 주인공입니다. 이 강아지는 독일의 베를린에 살고 있어요. 루나라는 이름을 가진 귀여운 강아지예요. 이름도 귀엽지 않나요? 루나는 이제 7개월 된 여아 강아지랍니다. 아직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철부지 귀요미랍니다. 세상 모든 게 무섭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장난감조차도 무서워할 정도예요. 루나는 걸을 때 엄마로부터 떨어질까봐 무서워해요. 해피퍼피 루나님의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잉글리시 코커스 파니엘은 야생 도요새를 하늘로 날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품종은 균형이 잘 잡혀있고 몸매가 훌륭하여 쇼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명랑하고 꼬리를 계속 흔들며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성격이라네요. 몸의 털은 길고 약간 웨이브가 있으며 늘어진 상태로 몸을 거의 덮고 있고요. 부드럽고 아름답지만 털 관리에 각별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정하고 친절하며 생기가 넘치고 활기찬 스타일로 밝고 친근한 분위기와 경쾌한 느낌을 준다네요. 활발하며 운동을 좋아하므로 달리기나 산책 등의 운동을 충분히 시켜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인지
루나는 아주 공놀이를 좋아합니다. 공원에서 다른 강아지의 공을 빼앗아 신나게 놀더라고요. 그 후 루나는 엄마에게 공을 선물 받았네요. 지금 그림은 공원에서 뛰어놀던 루나에게 실내에 있는 공을 제가 그림으로 손에 쥐어주었어요. 혓바닥이 바람에 날리도록 뛰어놀고 나서인지 표정은 너무 즐겁네요. 코커스파니엘은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종은 유럽과 영국에서 애완견으로 인기가 있다네요. 이제 거의 다 완성되었네요. 채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루나는 공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오늘 그림 어떤가요? 녹화를 끝내놓고 보니 수염을 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족한 발과 수염을 그렸어요.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